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와주신 박상면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가 다른 뉴스 클라스 박상면입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갖고요. 아, 그렇습니까? 박사님 코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아, 참네. 어떤 벌써 뭐 몇백 명이 지금 시작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요. 예, 동시 접촉사 수가 그렇습니까? 네, 아, 네. 박상현 박사님 코너를 기다리기 위해서 뭐 유영아의 생활 정치에서도 계속 또 박사님. 그런데 방금 제가 옆에서 쭉 유스비 네. 코멘트를 들었는데 네. 갈수록 깊이가 농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요? 들으면서도 참 감동이 오는데. 그래, 감사합니다. 그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시간 많이 보내시겠습니까? 아 예. 아, 뭐 잠은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제 저녁에 그냥. 그렇죠. 어제 밤에. 저녁 먹고. 아 네. 밤새도록 이것을 준비할 거예요. 모니터도 하고 취재도 하고.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아,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보고 아 그렇게 꺼내 생각될 겁니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당연히 이게 예. 내가 해드립니다만 예. 진행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준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아니, 아니옵니다. 자, 바로 오늘 가입시다. 새벽에 일어나셨잖아요. 네, 가입시다. 아, 첫 번째 뉴스 클라스 금융위기 아 오늘 주제인데 좀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이거 이걸, 좀 깊숙이 들어가 보죠. 저는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네. 혹시나 네. 우리가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불안감을 조성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거는 취향이거든요. 경제는 상당히 심리적인 영향이 큽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솔직히 걱정은 됐습니다만 그러나 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미사일 계속 얘기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혼란을 부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혹시 미사일을 지금 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융위기, 경제위기 문제도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위기, 외환위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처음입니다. 자, 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네. 썼겠죠. 그렇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거시 금융 상황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네. 모두 발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금융과 외환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서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자, 네. 지난 5월 달에 예. 1차 점검회의가 있었어요. 그때보다 어제는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금융위기 경제위기, 외환위기 등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대통령이 이 발언은 그냥 하는 발언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시장의 어려움,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가 뭘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와 특히 외환과 금융시장이 아주 불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사설 중앙일보 칼럼만 보시죠. 언론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네요. 네. 보수 언론도 다 걱정하고요. 헤럴드 경제. 자, 한율의 안정 없이는 경제 안정. 중앙일보 볼까요? 중앙일보가 네.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아, 네. 내용이 좋습니다. 네, 보니까. 원엔 환율 첫째다. 경제 위기. 둘째는 외환 보유액. 이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네. 단기 외채 비율. 셋째는 대중국 무역수지. 네. 적자 문제를 얘기하는 거. 진짜 긴장해야 된다. 서울 파이낸스, 이거 경제지인데요. 경제지라는 것은 뭐 중앙일보도 그렇지만 기업을 대변하는 신문인데 이 기업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30년 전 일본이 수렁에 빠지기 시작할 때보다 현재 한국 상황 더 나쁘다. 가계부채가 내간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동아일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언론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위기감이 있는지 환율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거를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이제 좀 정확하게 네. 보면은 앞서 중앙일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 경제 워룸을 차려놓고 대통령이 퇴근을 반납하고 직접 챙겨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이 중앙일보가 경제는 강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던지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떠냐? 그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전체적인 상황이 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달러화가 강세,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달러화가 어제 보니까 1달러에 1,342원입니다. 1,400원까지 간답니다. 연말에, 연말에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수입 물가가 상승이 되면서 당연히 네. 물가가 올라가겠죠. 네. 지금보다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 더 민생고가 심해지는 거죠. 국민들은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빚은 많아서 이자는 나가고 쓸 돈은 없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남미 지난번에 우리가 아르헨티나 얘기했던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 그 얘기고 이것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그때부터 심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달러와 강세. 또 하나 무역 수지 누적 적자 규모가 2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50억. 이거는 무역 통계를 시작한 이후에 무역 통계가 한 1960년대 중반이거든요.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이에요. 이거 지금 그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 통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입니다. 여기에 재정 수지 적자 가능성도 거의 지금 굳혀지고 있습니다. 재정 수지까지도. 재정 수지가 뭔지 잠깐. 재정 수지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수입보다도 지출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수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 정부는 지금 부자 감세를 하고 있어요. 또 뭐 또 강남의 노른자의 땅 팔아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말하면은 계속 이게 위기 가면 조사한다 싶어서 정말 안 합니다만은 네.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역 수지도 외환 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그 유명한 쌍둥이 적자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의 외환 위기 이렇게 온 미국의 금융 위기 이렇게 온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쌍둥이 적자가 돼버리면은 국가 신용도가 급락하면서 다시 원화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경제에 직접적인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국내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이거.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오늘 하면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요. 예. 아까 지금 어디입니까?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0.25 올려요. 예. 빅스텝을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말 그대로 인플레를 찾기 위해서 워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크로비스타에 뭐 만들었다면서요. 네. 재정 수지까지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금융과 외환의 위기 올 가능성 배제할 수 있는 물론 지금은 높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가면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집권당 아닙니까?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돼요. 왜? 국민을 위해서.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와 우리는 무조건 반대로 가겠다. 거꾸로 가겠다가 아니라 그런 것 다 없고 이제는 말 그대로 경제 워룸을 직접 지휘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현실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지금 이른바 부자 감세라든지 미국도 얼마 전에 기업의 법인세를 올렸어요. 우리가 왜 거꾸로 갑니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갈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과 외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 지금 점검하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점검하고 고민하고 체크하고 모니터링 할 때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떨어졌죠. 네. 얼마나 떨어졌죠? 외환보유고,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외환보유고가 네. 특히 외환보유고 중에서도 우리가 단기로 갚아야 할 돈이 그 60%예요. 맞아요. 이거는 1년, 2년 안에 갚아야 됩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갖고 있는 달러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네. 외환보유고가 더 떨어지죠. 네, 네. 네? 제2의 IMF 상태까지?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나마 우리는 지금 외환위기가 높지 않다는, 지금은 높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금융이나 경제 펀더멘탈은 아직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탄탄하게 정부가 중심을 잡고 외환위기, 금융위기와는 큰 게 없는 그런 나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는 다시 기회를 잡은 30년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 일본과 주변국들이 한국에 그렇게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왜 우리는 그렇게 안 가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찾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거는 뭐 저희가 시니컬하게 얘기할 문제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네. 우리 고통으로 바로 파도처럼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 채팅방에 팔도 여행자님이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네. 윤석열은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100일도 안 돼서 입증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안보이기 그다음에 또 이제
폭우가 터졌을 때 재난위기, 특히 재난위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 능력도 없고 자세도 없고 인식도 없고라는 거 분명히 보여줬고 아파트, 어저께도 말씀하셨지만 침수가 되고 근데 아파트로 가서 그냥 집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헬기도 안 뜬 아파트에. 그리고 지금 안보위기에, 예? 북한의 저 김여정이가 뭐 창대하기도 싫다 그러잖아요, 지금. 네. 한반도가 지금 일본의 그 이지스함, 1000km 사정거리 이걸 하는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하겠다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정권이. 이 정부가요. 무슨 정부인지 몰라요. 안보위기도 문제가 되고. 마지막, 이 마지막이 아니죠.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니, 그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점검 차원에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점검 차원 얘기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예. 뛰어넘어야 된다. 지금은 3고, 고환율이라든지 또는 뭐 인플레라든지 또는 뭐 금리라든지 네. 기존의 이 3고 플러스에다가 네. 무역 수지가 지금 적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수지가 누적 규모가 25억 달러가 넘었다. 66년 만이거든요. 예. 처음입니다. 이 상황을 엄정하게 볼 것이고 또 지금은 대체로 오늘 아마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충 경제 전망치를 다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도 상당 부분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고용이라든지 지표가 상당히 아마 낮을 거예요. 그러면 점점 떨어지고 일본이 일본이 30년 할 때 평균 성장률이 0.7이에요. 지금 우리는 2%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텨주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은 1% 일본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 후합니다. 아,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막힌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되고 지금 정부가 이럴 때가 아니다. 진짜 경제 워룸을 용산 지하공포에 설치해도 부족할 판이다. 아니 문제는 능력이 없으면은 예? 검사들 쓰지 말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 다 요직에 들어가 있잖아요. 능력이 없으면은 MB맨들 쓰지 말고 대대로는 전문가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들 전혀 안 돼.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거예요. 이 정부가 지금까지 100일을 지나면서 예, 100 예, 바꾸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을게요. 박상민 박사님 카메라는 좀 피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 어떻게 그 지금까지 100일을 봤을 때는 능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무능하다는 것이 입증됐고 무지하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이 정권이 그리고 권력의 핵심에는 자기 아는 사람들만 그냥 다 갖다 놨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능력이 일단 떨어진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의지가 안 돼.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진짜 국민의 고통을 알고 지금 우리 박상민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진짜 의지가 있느냐?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국민이 계속 수원 그 세모녀 살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고통과 여기서 가고 있는데 그걸 진짜 반지하에서 그 물에 휩쓸려서 돌아가신 분들 장애인, 그걸 가서 홍보 포스터나 찍는단 말이죠. 예? 이러한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이 예? 핵심 담당자들이 있는데 지금 박사님이 걱정하시고 진짜 이러한 금융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더는 더 심각하다. 바로 그 대목이죠. 예.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예. 나라도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약한 고리인가. 그걸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는 그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S의 공포라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외환 네. 금융 위기 가능성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평론가처럼 이렇게 뭐 경고하고 검색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용산 대통령실 밑에 지하 벙커에 워룸을 설치해서 좀 해야 할 상황이다. 예, 예, 정말로 이거는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우리 정부는 명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저 장 부장님, 장 PD님 뭐 네. 네,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 아 이거 좀 아이디까지 좀 가슴이 아픈데요. 네. 돈 없는 아줌마님. 아, 그분 어제도 들어오셨던 분. 네. 나라 리더가 다 해먹고 뭔 얘기야? 용산에 횟세 다 쓰고 곳간 거덜라니 경제가 웃기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용화의 생활정치의 미란님. 네. 전문가들 머리를 빌려서 한다더니 죄다 검찰 출신으로 깔아놨으니 뭐가 되겠어요? 으이그.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민주당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네. 윤충중님, 네. 민주당은 더 깎을 뼈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응원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 신기한님, 신명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칼 분석, 도마 해설, 유용화 박상병 교수님 두 분 다음 총선에 나와 주십시오. 아, 됐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민주당 상층부는 썩었습니다. 함 갈아엎어 주세요. 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에이. 이병철님, 공정과 정의를 위한 최고의 대변자 유용화 교수님 최고입니다. 박상민 목사님도 옆에 있는데 그 같이 안 읽어주셨네요. 네. 예. 자, 노미숙님, 두 분 교수님 코미디가 아닌데 두 분 케미가 너무 좋고 재밌어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예. 그 외에도 팔도 여행자님, 강물님, 봄의 알스님, 또 미니미니님, 예, 김미연님, 페이지님, 강호준님, HSH님 계속해서 채팅방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여론이에요. 이게 민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길선님, 김선아님, 카논 카네모토님, 나은아님, 김미열님, 김선아님, 랜더스님, 김부겸님? 김부겸 국무총리 했던 사람인데 김부겸님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아, 그 김부겸이 아니겠죠. 예. 바쁘신 분이 뭐 들어오시겠어요? 어디 시골 가 있다면서 이분. 예, 예, 그렇죠. 저스티스님, 포빈, 아 그런지도 모르겠다 혹시. 네. 아, 반갑습니다. 만약 김부겸 전 총리라 그러면은, 네. 김명희님, 포빈님, 네. 많은 분들이 행운님, 화연 깨시연 같은 반민특위님, 네. 김혜님, 김미연님. 아,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또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네. 예. 자, 다음 주제는 뭐죠, 박사님? 방산, 방위산업입니다. 아, 방위산업체. 네, 이제 하죠. 아, 우리나라 방위산업 이 수출이 이제 빅4로 갑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빅4. 예. 빅4면은 지금 1위가 미국이죠. 그죠? 미국.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입니까? 아, 방위산업 하면 프랑스가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네 번째라는 거죠. 예, 예. 지금 이 얘기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왜 폴란드에 K2 전차 뭐 경항공기를 포함해서 네. K2 전차에서 한 20조 원 정도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네. 가계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네. 적이 있는데 네. 내일입니까? 예, 내일 본계약을 맺습니다. 오. 본계약. 보통 가계약하면은 가기 때문에 네. 그냥 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비싸다 그러고 또 다른 또 조건을 걸고 뭐 막 이런 것도 뭐 뭐 기술도 해달라고 이거 많거든요. 네. 군사 무기를 구매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약하고 난 다음에 실제 수급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100% 가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거의 다 본계약으로 갑니다. 네. 아,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호주도 차세대 그 전투 장갑차로 우리나라와 독일이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규모가 보니까 5조 원이에요. 5조 원. 장갑차 5조 원. 이건 박수 칠 일이에요. 이야,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뭐 무기를 팔아먹는다 이런 걸 넘어서서 네. 아, 한국 전쟁 때 전차가 없어서 비행기가 없어서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죠, 그냥. 그로부터 불과 6, 70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 방위산업 수출의 4강이 된다고. 아, 대단하다. 더 나아가면서 최강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과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 이 공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아, 언론에다가. 아, 그것이 궁금해 보이네. 열심히 줘.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얘기됐는데. 하나 배 아파서 이 기사를 잘 못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취임한 지 100일 밖에. 오, 자기가 마치 이걸 아, 뭐, 만든 것처럼 말이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성과라 해도 뭐. 아니, 젓가락, 뭐 젓가락, 젓가락 올려놓은 거야? 젓가락 뭐야? 자, 이런 상황에 방위산업 그러면 제일 민감한 나라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해봤더니 한국은 이거 미국에 있는 방위산업 전문가와 방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한국은 이미 방위산업의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또 한국의 방산의 급성장 배경은 네.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으로 온다는 거죠. 네. 또 하나 CNN 보도도 문재인 정부가 노력한 결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아, 그 대목이 중요한 거죠. 아, 그렇죠. 이거는 아,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방위산업에 대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였던 첫 정부가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DJ 정부부터 시작. 남북 간의 화해 정책을 하면서 화해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20년, 30년 뒤를 보고 방위산업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방위산업 P4를 위해서 엄청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뭐 항공기라든지 심지어는 그 뭐 전차라든지 또 우주산업이라든지 이거 지금 우주산업도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왜 이거는 보통 방위산업은 4년 5년 걸리거든요. 빨라야. 안 그러면 10년 걸리는 건데 이제서야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CNN 뉴스에 난 거 보시고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군비 이전에서 군비에서 세계 10위를 2021년도에 차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4위가 됐어요. 네네. 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전 세계가 한국의 방위산업 산업에 주목하는데 또 하나 더 좋은 거는 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사후 정비 시장이라고 해서 사후 이거를 애프터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팔지 않습니까? 네. 보통 비행기를 팔면은 최소한 20년 정도 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는 소모품이 있잖아요. 또 비행기가 그 시대에 맞게 항상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거는 한국 비행기는 한국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애프터 마켓이라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따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지금 우리가 무기를 팔면은 최소 10년 이상은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자. 진짜 10년, 20년 뒤를 보고 우리 정부가 네. 특히 문재인 정부나 과거 김대중 정부가 한국의 방위 산업을 세계 4강으로 올렸다.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축배 한 잔 받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소식이라고 보겠습니다. 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예? 그리고 거기 핵심 있는 분들. 아니 뭐 문재인 정권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아 그럼 이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그 대통령 기록관 뭐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말이죠. 어? 그거 하고 잘했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게 2021년도에 10위를 차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10위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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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보다 지금 4위가 됐어요. 4위가. 네.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근데 해외에 나오는 반응을 보니까요. 네. 무기 구매가 대체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 제품이 이제 가격이 싼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의 기술력이 좋거든요. 기술력이 좋고 또 이게 집결된 우리나라 방위산업 뭐 한화해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강소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은 제품 조달을 쉽게 한국의 최고의 기술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다 또 하나 좋은 거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양대 패권 국가 싸우지 않습니까? 네. 대번의 국가 눈치를 좀 봐요. 야, 이거를 한국과 이제 미국 걸 가져오면은 이 러시아가 또 싫어할 텐데 또 러시아 걸 네. 가져오면은 미국이 아 한국 최고야. 그래서 한국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국은 좀 세계 시장을 좀 장악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두 가지 문제를 근데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NN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올해 성공한 전임자, 그러니까 윤석열, 전임자 문재인 밑에서 시작된 이니셔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네, 굉장히 중요한 이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 전문가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지형을 바꿔서 국방 예산을 연간 약 7%씩 늘렸다는. 그렇습니다. 이 네. 결과라는 겁니다. 네, 네. 예. 전공교체, 뭐 복수하겠다고 한 윤석열 정권. 네. 이거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군인 월급 200만 원에 몸에 들 게 아니죠. 예,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인정 안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정하겠다고 말했죠? 정치보복성 수사를 하느냐. 혹시 이 방위산업 이것도 감사원이 감사 들어갈까요? 아, 진짜 이거 들어가야지. 감사원. 감사 들어야 되네. 들어가, 빨리 들어가. 네. 하지만. 중요한 얘기에서. 감사원 이것까지 해. 그렇죠. 요즘에 뭐 감사원 전성시대인데, 이거 해가지고 혹시 뭐 비리가 있는지. 우리 얘기해야겠네요, 내가. 감사원 감사 들어가라고 이거.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예, 다음에 또 우리 패널 오셔서. 참나. 그러니까 감사원장 그 누구죠? 이름이 그 사람이? 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뭐 누가 임명했는지. 다음 주제 하라고요? 네. 세 번째 얘기할 게 많은데 굉장히. 하여튼 나 진짜. 아니 왜 이거는 왜 자기 업적인 것처럼 말이야 언론에다가 얘기한다고 100일밖에 안 됐는데 절대로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성과가 아닙니다 이거. 예? 과거 DJ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성과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 사실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예. 이런 기반의 바탕에서 우리나라가 우주 항공에서도 네.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뭐냐면은 한국의 사실 이 항공이라든지 군사 기술은 첨단 기술의 총화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이게 저는 또 한 가지 더 할.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이게 그럼 이 수입이 다 그러면 이제 한화라든가 대기업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중소기업하고 그러면 네. 이 수익이 과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하고 우리 국민하고 그 다음에 범인세까지 또 깎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국민의
그 자산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재분배되는 부분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죠. 이건 보통 우리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K4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이익이 기업한테 대기업한테 다 간다 그러면 안 그럽니다. 방위사업청과 보통 협약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 민간 기업이 만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특히 무기라든지 방산 관련 수출 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출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푸시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뭐 세계 10대 강국 됐다 그러는데 어? 도대체 우리 저 노정열 장현주의 사건 분석에서 다루고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사각지대를 잡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 거예요? 올 때 제 지하실에서 봤는데 우리 대학생이 보육원에서 18세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학을 다니다가 또 여학생 하나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네. 학부모, 그러니까 대학생 거, 저는 뭐 대학생 이상 경과였습니다만 딸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뉴스가 아직도 지금 기준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민주화가 됐다는 운동,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다는 운동, 방상 비포로 간다는 운동 말하면서도 그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눈물 하나 닦아주지 못하는 이렇게 무자비한 나라가 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상당히 알겠습니다. 우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정열 장현주 변호사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세 번째 질문 하지 말까요? 아, 해야죠, 해야죠. 아, 그게 가시려고요? 예, 그냥 칼 한 번. 올 시간 많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예, 출산율 문제. 아, 이것도. 이 세계 우리가 최저 1등입니다. 밑에서 1등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도 1위, 네. 그죠? 예. 출산율 최저 출산율도 네. 1위. 자, 이 얘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이거는 정말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국가들보다도 대한민국이 OECD 특히 네. 합계 출산율이 이번에 분기별 하니까 0.755명입니다. 0.75명.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는 0.81, 0. 우리는 지금 이번에는 75입니다. 네. 이거는 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다 된 건 처음입니다. 이 OECD 38개국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네. 한 명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나라가 딱 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앞서 뭐 이런저런 뭐 외환위기, 또 뭐 경제위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인구 소멸의 위기가 저는 더 큰 재난이라고 봅니다. 엄청난 재난인데 머스크 아죠? 그죠? 일론 머스크, 예. 테슬라 사장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홍콩이다. 한국이 더 빠르다.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한국은 3세대 안에 3세대면은 한 100년 이내죠. 3세대 안에 인구가 현재 6%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고 대다수가 60대 이상이 될 것이다. 국가가 소멸될 것이다. 자, 그렇단 말이죠. 네. 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왜 그런지 원인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이 얘기는 간단하게 예, 원인 진단해. 그동안에 나라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거든요. 돈만 많이 썼습니다. 돈만 많이 투자한 겁니다. 인구가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급감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제일 큰 문제는 주거 문제예요. 주거 문제가 제일 큽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우리 청년층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일자리 녹록지 않습니다. 보육 더 녹록지 않습니다. 또 여기다 더 나아가서 소득, 나갈 돈, 같이 본 소득이 없습니다. 쓸 돈이 없어요. 아기한테 줄 돈이 아니라 부모가 쓸 돈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또 사교육비.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사교육비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 신랑신부들한테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다. 지금 이 시점에. 가혹한 요구지. 너무 가혹한 요구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느 정부나 하듯이 이런 저출산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잡아서 국가가 소멸하고 있는 이 상황도 역시 국가적인 재난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소멸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상상황입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번에 합계 출산율이 분기별로 0.75 역대 최소 치를 해서 국가가 사실상 소멸 단계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공유합시다. 우리끼리 어디 요구할 때 요구해야죠. 하겠어요 지금 이 문제 신경 쓸 수 있겠어요? 아, 또 감사원 감사가 더 들어가면 될까요? 더 이것도 감사원 감사해 다 그냥 돈을 엄청 썼는데 돈을 엄청 썼는데 근데 이 국가가 소멸되는 상황에 대해서 승박 없네. 이거 감사원 감사해 그냥. 아. 그다음 검찰 수사들하고 압수수색해 그냥. 네. 잘하는 건 그런 거니까. 네. 하여튼 진짜 빨리 좀 뭐가 좀 바뀌어야지. 가을 되면 찬바람 불면 말이죠. 네. 이제 웃지만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진짜 이 엉망이 돼가겠습니다. 하여튼 네. 아유 또 뭐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